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랑 저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축, 찹, 축, 찹. 이렇게 크게 박자를 타는 수양을 보통 아리랑 저병이라고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춰서 길게 타는 저병을 보고도 아리랑 저병이라며 이렇게 하면 빠른 저병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해도 빠른 저병도 할 수 있어요. 이 수영은 박자를 잘 맞춰서 하는 DPS 수영이에요. 수영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영 용어죠. Distance per stroke. 말 그대로 스트로크 하나당 나아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이 DPS가 좋아야 해요. 근데 이 DPS를 설명하기에는 오늘 준비한 자료가 너무 짧아서 다음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접영은 접영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DPS 수영을 한다고 해서 빠른 접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DPS가 좋다? 그럼 여기서 힘을 기르고 연결만 시켜주면 누구보다도 효율적이고 좋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손끝의 방향대로 몸이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손끝의 방향을 보면 몸통과 굉장히 가깝죠? 그렇다 보니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코 앞으로 콕 들어가게 돼요. 그로 인해 상하 곡선이 엄청 큰 접영이 되고 스트로크 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손끝은 최대한 멀리 뻗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야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물을 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물속에서 보면 이렇게나 다른데 물 밖에서 보면 그냥 물속에 오래 있다가 나오니까 늘어지는 접영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같은 시간을 물속에서 있었지만 나아가는 거리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게 DPS와 DPS가 아닌 차이점이죠. 이렇게 좋은 오리발을 신었는데 킥을 누르지도 않고 손끝, 몸통 웨이브만 신경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리발을 신었다면 이 오리발에 도움을 받아야 해요. 킥으로부터 추진을 얻어서 몸통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오늘 우리는 DPS를 간단하게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긴 수영과 짧은 수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긴 수영 한다고 빠른 수영 안 될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킥과 내 스트로크의 박자를 맞춰서 수영하시면 됩니다. 내가 느낌이 좋아야 좋은 수영이에요.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그럼 안녕!